5번의 첫 번째 문장 역시 정독해 보니 After decades of population decline, 그러니까 수십 년간의 인구의 어떤 그 decline이니까 감소 이후에 The city of Habermore, Habermore 시냐 시가 블랭크합니다. 자,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어서 어떻게 이 시티가 뭐했다 이런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인구 감소에 따른 어떤 대책을 지금 이야기한 거겠죠? 예. 그러니까 그뭐 무슨 말 하려는지 모르니까 일단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보니까 While Mayor Margaret Dempsey has stated that 자, 뭐라고 지금 이야기했냐면 She opposes illegal immigration 그러니까 불법적인 이민에 뭐를 반대를 한다. 근데 이 while 있어요, while. She has also 또한 banned 금지했어요. Police from arbitrary inquiring as to an immigrant status 라고 되어 있네요. 그러니까 임의로 어떤 그 이미그런트의 법적 신분을 물어보는 그거를 금지하기도 했다. 자,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지금 그 이민자 얘기 나오네요. 그쵸? 그러니까 이민자 반, 그 이민자 불법 이민 반대하긴 하지만은 어떻게? 그 임의로 물어보는 거 하지 말아라. 그러니까 지금 잡겠다는 거예요? 잡지 않겠다는 거예요? 잡지 않겠다는 거죠. 오케이. 자, 이 상태에서 지금 또 이거는 힌트가 이런 거 나오면 일단 봐주면 또 땡겨질 것 같은데. 게다가 더 도시가 launched an initiative to help legal immigrants start businesses and access educational opportunities 라고 되어 있네요. 그러니까 어떤 그 법적인 그런 이민자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교육적인 기회에 접근하는 거, 요거를 지금 가능하게 했다. 라고 나왔습니다. 오케이. 자, 결론은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거. A는, 자, making more accommodations for immigrants. 만듭니다. 뭐를요? 보다 더 많은 accommodation. 편의를, 누구를 위해서? 이민자들을 위해서. 나쁘지 않아요? B는, Granting all unauthorized immigrants legal status. 이 grant 같은 경우에는, 예, 이건 이제 허용하는 건데, 그 주는 거죠. Give. 모든, 그 합법적이지 않은 그런 이민자들에게 법적 신분을 부여한다. 이것 때문에 B는 안 되겠네. All. 이거는 극단적인 표현이죠. 그 다음 C는, Asking law enforcement to crack down on immigrants. 이민자들을 이 crackdown 뭐해라 이거를 분리해가지고 아래로 내려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철저하게 단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crackdown on 이 자체가 D번에 자 failing to make itself an attractive home for immigrants 자 failing to make itself 실패했대요 뭐를 그 자신을 어떤 매력적인 그런 집으로 만드는데 고향으로 만드는데 실패했다 누구한테? 이민자들한테.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다. 그리고 딱 봐도 뭐죠? Measures seem to be working. 이러한 조치가 뭐가 되고 있다?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답으로는 뭐가 되겠습니까? A 가능해 보이죠? 오케이. 되셨나요?